저희 팀의 이름은 도시플러스인데요. 저희는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해서 도시플러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율전 캠퍼스에서 온 학생들로 평소에 이런 세계 문제들에 좀 관심 있는 편이어서 오늘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자본주의, 공정무역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처음 태어났고 그리고 또 제가 눈을 감을 때에도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에서 눈을 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펜, 이 펜이 저에게 올 때까지 몇 명의 사람을 거쳐간지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은 저도 잘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펜을 저 거쳐서 저에게 왔고, 그리고 또 이 핸드폰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핸드폰에 담긴 그런 누가 이거를 만들었고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궁금하진 않습니까? 저희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저희 프레젠테이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에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반도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가니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좋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핸드폰 만들 때 관여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전쟁 중이군요. 여러분 혹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참전하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나요? 정말 없어요? 사실 저는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편리하게 해준 이 핸드폰 안에는 콩고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핸드폰 제조하는 데 꼭 필요한 폴탄과 주석은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콩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콩고는 내전 중으로 정부군과 반란군이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데, 특히 반란군 같은 경우에 그 내전 자금을 이렇게 콩고 지역 주민을 강압하고 무력으로 하여 광산에서 이렇게 채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정말 목숨을 담보로 오늘도 광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편리함을 주는 이 핸드폰, 지구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핸드폰이 다가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소비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은 정말 저와 관계없던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통해서 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저는 매일매일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산 그 상품,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게 있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마음을 편하게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윤리적 소비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는 생산품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비윤리적인 일이 없도록 그런 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무역은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 많은 기업들은 이런 공정무역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나온 많은 공정무역 제품들, 여러분들 이런 공정무역 제품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공정무역 제품이 실제로 얼마나 그 삶의 생산자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선정한 책 나는 세계 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는 이 공정무역이 얼마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가장 큰 가제, 그거의 체인저 레드랍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3세계의 국가에 공정무역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좋은 품질의 음식과 맛있는 가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이곳을 너무나 즐겨 찾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원했던 윤리적 소비, 이게 이 가재를 잡는 그 어부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켰을까요?
책의 저자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지를 잡고 있는 니카마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절름발이었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수를 시작했고 그들은 지금도 절름발이로 잠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체에게 누가 공정만큼 인증을 내려줬고 그들은 왜 내려주는지 저희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다시피 정말 수많은 공정무역을 인증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대부분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였습니다. 그들은 공정무역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단체가 더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했던 윤리적 소비는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단순한 마케팅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하고 공정무역 상품을 애용하는 이런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정말 공허한 것일까요? 의외로 이에 대한 실마리는 올람이라는 한 기업, 한 일반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상식적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투자를 제안했는데요. 그 투자 내용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은 시급한 근로자들의 상황을 위해서 임금을 선불로 주고 더 높은 품질을 위해서 종자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더 높은 생산력을 위해서 기술과 기기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서 진정한 윤리성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업을 설득했는데요. 그리고 그 기업은 끈질긴 그런 제안에 설득돼서 채택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더 고품질 상품의 안전된 공급을 통해서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자들의 일상과 그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들의 미소 또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한 줄리 그린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NGO 단체에서 일하면서 가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올람의 기업에서 모카 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정당한 대가를 준다는 그 공정무역의 한계보다는 더 큰 올람의 사례에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는데요. 이런 올람의 사례를 저희는 건강한 자본주의라 했습니다. 건강한 자본주의는 절대로 선량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기업의 논리 속에서 이윤을 창출을 원하고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동시에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자본주의는 저희로 하여금 생각했던 많은 윤리적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자본주의의 도입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자본주의의 순환고리에 우리가 윤리를 도입했는데 우리가 이 윤리와는 평행선상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기업의 이윤이 덤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거스를 수가 없다면 그 안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야 할 텐데요. 이 건강한 자본주의가 그 해답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건강한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투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철한 윤리의식 그리고 인내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이것을 지원하는 정부나 국제기구의 도움이 또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겠죠? 우리 각자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는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뭐 기껏해야 우리가 소비자로서 뭐 기업한테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서 그런 개인적인 이제 소비적인 삶이 당장의 죄책감만을 덜어놓기 위한 그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안 좋아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책의 올람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체적인 개인이 얼마든지 이 건강한 자본주의의 선봉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NGO에서 기업으로 이제 활동 영역을 바꾼 줄리 그린이라는 여성의 사례를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재산 세계를 도울 때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뭐 당장 생각했을 때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원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쉽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자립을 더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담비사 모유라는 사람이 쓴 죽은 원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건강한 자본주의가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약 자체도 자본주의의 원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수만 명의 아프리카인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대신에 뭐 비아그라, 다이어트 약 이런 것들, 선진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에 지금 제약회사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요. 아무리 파급력이 큰 약이라고 해도 구매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제약회사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소비자로서 기업에게 윤리적인 경영을 부탁할 수 있겠죠. 요구를 하고 이렇게 고쳐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약학도인 제가 제약회사에 들어와서 거기에 일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과연 윤리적인 마케팅, 뭐 도덕적인 마케팅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저에게 이 책을 다시 선물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 맞이할 여러분의 미래에 저희의 발표가 오늘 이 책과 발표가 작은 이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